남겨놨잖아요. 먹으면서 봐요. 뭐 하시려고? 딱 다 볶아놨어. 밥솥에 갔더니 밥이 없어. 아웅. 면을 뭐 넣어요? 그렇지. 면을. 면을? 면을? 면을. 응? 어떤 면이요? 라면? 아니. 이거는 뭐 맛있어. 아, 어쩌면 가네. 아. 이거 맛보면 일부러라도 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. 우동면을 그대로. 아, 뭐 삶거나 이러지 않고요? 제일 좋은 거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갖고 하는 게 좋은데 그것도 귀찮아. 아, 그러면은 그냥 와,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? 떡이 타요. 아, 저것도 어쨌든 눌러붙는구나, 저것도. 이렇게. 여기서 우동사리 넣고 물. 아유, 어느 정도 넣는지. 이 정도에 이 정도 살짝. 되게 조금. 면이 풀릴 정도로 만드는데. 한쪽으로 양념을 몰아놓고. 아, 면, 제가 면 엄청 좋아하거든요. 저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. 면, 면 킬러예요, 저 진짜. 준비할 걸 그랬나? 이게 탄수화물 중독자들만 모인 것 같은데. 나도 면을 되게 좋아하거든. 혹시 우동면 없으면 약간 라면이나 이런 것도 괜찮나요? 라면도 괜찮긴 한데 100% 원하는 건 우동면. 근데 그거는 또 저기 뭐야 한번 삶아서 해야 되면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바로 넣으면 되잖아요. 맞네, 이거. 라면은 겉면이다. 이렇게 한번 풀어지죠? 여기다 넣고 비벼줘. 와, 맛있겠다. 볶음 우동. 근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. 이게 이렇게 응용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. 김치 볶음 밥은 왠지 누구나 만들어서 아이 그 정도 나도 해라고 할 텐데 이 김치 볶음 면은 뭔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. 떡처럼 되죠. 네. 이때 부족한 건 물이에요. 아. 물을 알아서 맞춰서 넣으면 돼요. 살짝 면이 잘 풀어지게. 왜냐하면 이 우동면이 물을 먹거든. 네. 면에서 윤기가 돌 정도로 물을 잘 조절해 주면 돼요. 지금도 봐요. 떡처럼 되려고 그러죠. 네. 살짝. 이거 면은 익을 때까지? 익은 정도는 어느 정도? 면은 이거 있어요 지금? 이거 있는 거 우동면인가? 생우동면이라서 한번 익혀놓고선 이렇게 그러면 잘 섞일 때까지 물 부어가면서 계속 섞는 거예요? 잘 섞고 윤기 날 때까지 근데 김치찌개처럼 물이 흥건하면 안 돼요. 됐어. 완성. 자, 요 우동도 마지막에 다시 불 껐죠? 참기름 살짝 한 방울. 아, 물을 부으셨는데 더 간은 안 해도 먹어보면 알죠. 근데 왜 간을 더 안 하는지 이따 마무리할 때 보면 알죠. 네, 마무리로 권하는 거는 김가루. 아, 김가루요? 아. 아, 그래서 아까 간을 따로 안 하셨구나. 네, 김치볶음 우동 완성. 네, 덜어 드셔보세요. 식감이 다르니까 일단 맛이 다른 것 같다. 전혀. 밥이랑 느낌이 진짜 다르네요. 이건 또 다른 요리네. 맞죠? 이거 요리 같지? 응, 또 다른 요리인데. 우동면은 이래. 요리 같아. 그러게. 똑같은 재료를 했는데 다르죠? 아, 완전 다른데. 맛이 정말 달라요. 만약에 저 혼자 먹어야 된다, 그럼 무조건 면. 저도 면이요. 근데 누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모양상. 맞아, 골고루 쓰면 돼요. 그러니까 가끔 김치볶음 밥 질리면. 질리면
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속으로 양념을 몰아넣고 이거 다시 상황대는 우리는 상황대는 잘해. 우동면을 넣고 해도 맛있어. 밥이 없으면 볶음밥. 김치. 어떻게 이렇게 됐지? 달라요, 진짜 달라요, 볶음밥이. 오늘도 잘 먹는구나. 맛있다. 야.